제가 영감하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요? 물어보자 이제는 영상을 까먹는 일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저를 보내주려고 분주에게 말했습니다. 제놈들이 구상하고 있는 영상 폭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미국과 괴뢰역적 회당이 무분별한 반공화국 파괴함의 측 등에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공화국 마락단체인 북민전에서 덕감을 하는 저지까지 만들어놓고 우리 공화국이 최고 존엄을 해치는 특대용 파괴함의 책 등을 감행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다소 찌겠습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한 하루를 읽어 살 수 없는 국악무도한 민족의 원수들은 반드시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저에게 이 거사를 받아주는 미국이 최종 승리를 받아야 하고 자금도 미국에서 지출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사를 전자들은 지금 우리가 자기가 미국으로 진도라는 길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갔다 오는 부담을 저에게 사로는 미국에서 이것이 힘이 되었다. 그러니 앞으로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고 자기들만 가만 연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최고 전문을 해치려는 특대용 정치 테러 사건에 미국이 개입하여 최종 승인을 하고 자금까지 지출했다니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부각한 테러의 왕국이며 모략과 범죄의 원흉입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 인민 앞에 사지를 해야 합니다.